왜냐면 여기서부터 해봅시다. 본 적이 있냐? 너는 본 적이 있니? 기도하는, 야, 이게 뭐냐면 그 곤충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기도하는 거랑 연관이 되는 곤충이 뭐 있을까? 기도하는 모양의 곤충. 파리. 파리? 파리? 아, 파리도 기도합니까? 그게 말고. 활 들고 막 있는 애, 서서 막 활 들고 있는 애. 사막 얘기하는 거, 사막. 쌤?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 보면 여기 있죠? 사막. 모르는, 이런 사막에 대해서 모르는 그런 사람들은 때때로 죽이죠, 그것을. 그대로 생각하는 거지. 그 사막이 뭐라고 생각하는 거? 해롭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이 곤충은 커다란 도움이 되지. 누구에게? 농부들과 정원을 가꾼 사람들에게. 그것은 먹는데 뭘 먹어줘? 곤충을 먹죠. 근데 어떤 곤충? 식물을 죽이는 곤충을 먹는 거지. 뭐 이런 얘기지. 1번. 곤충. 그들이 누구인가? 왜 곤충들이 위험해 있는가? 곤충들 친구일까, 적일까? 이거 괜찮지. 그치? 왜냐면, 앞에 만약에 나쁜 게 나왔으면 뒤에 좋은 게 나왔으면 이게 답이죠. 그치? 4번. 곤충은 거의 모든 곳에 있다. 왜 우리가 부른 곤충을 놀랍다고? 이것도 괜찮고요. 그치? 답이 딱 볼 줄 알았는데 안 보이네. 만약에 위에 해석이 안 됐다고 쳐보자. 답이 뭘 거 아니? 3번? 왜? 그냥. 그래? 느낌에? 느낌이 와요. 얘 느낌 화와. 너의 느낌을 따라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3번이라고 예측을 한번 해보고, 아니면 바꾸면 되니까. 네, 올라가보겠습니다. 난 솔직히 말하면 난 잘 못 찾겠어. 네, 해볼까요? 우리는 종종 생각하죠. 곤충을 뭐라고 생각해? 해롭다고 생각하죠. 그들은 뭐 할 수 있어? 심각한 질병을 퍼뜨릴 수 있고, 그 야기할 수 있는데, 주요한 작물의 손상을 야기할 수 있죠. 예를 들면. 그쵸? 파리들은 질병을 나르죠. 배고픈 곤충들은 죽이는데, 식물을 죽이지. 필드에서. 그래, 낭비 맞겠다, 그지? 앞에 나쁜 건 하고 좋은 건 안 보네. 20번에 답이, 3번 맞고요. 네, 일단 계속하겠습니다. 배고픈 곤충들은 식물을 죽이죠. 들판에서. 그래서, 농부들이 뭐 하는 거야? 스프레이한데, 들판에 스프레이한다는 말은 뭐지? 뿌리는 뭘 뿌리는 거예요? 농약을 뿌리는 거죠. 뭐 하기 위해서? 이 곤충들을 get rid of가 뭐죠? 없애고 제거하기 위해서죠. 실제로 그러나 여기서부터 바뀌네요. 그치? 그러나 나돌이 이걸 뭐라 하면 부분부정인데 모든 곤충이 해롭진 않단 말은 해로운 것도 있고 해롭지 않은 것도 있다는 얘기지. 그치? 그 다음에 많은 곤충들은 큰 도움이 되죠. 누구에게? 사람에게. 예시 나오는 것이 도움이 되는 것들. 벌들은 만드는데 꿀을 만들죠. 네, 네, 그 다음에 이것도 한번 해볼게. 여기 내가 동그라미 칠 수밖에 없는데 왜 동그라미 쳤죠? 나올 때마다 얘기하는 것 중에 왜 동그라미 쳤냐? 가정법이죠. without 눈못이 없다면 기억나니? 맞지? 법부 without if 워낙 워인 앞으로 기억나지? 뭐가 없다면? 벌들이나 다른 곤충이 없다면 많은 나무들이 과일이 없을 텐데 벌이 있어 과일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거 뭐야? 화수분 얘기하는 거겠지? 맞지? 네, 실크홈 물 거 아니야? 실크를 만드는 벌레. 누에는 실크를 만들죠. 몇몇 곤충을 먹는데 다른 곤충들을 먹죠. 뭐하는 과일을 과일나무를 죽인 몇몇을 먹는 거지? 블루블루블루.